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. 그래서 헬스장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사이클 30분 타면서 공복 유산소 했거든? 근데 확실히 집에서 타니까 좀 설렁설렁 타게 되더라고. 공복에 에사비 에이드 한 잔 때려주고 바로 피자 먹방 가실게요. 반올림 피자도 맛있긴 한데 요즘이 갈릭 소스에 빠져서 피자 시켜야 된다 그러면 반올림만 시키잖아. 미디움 사이즈 시켜서 네 조각 클리어하고 두 조각은 킵. 후식으로 또라수에 쪼개서 먹어주기. 저녁은 일단 바나나로 칼륨 섭취하시고요. 아무리 생각해도 포카칩을 오늘 꼭 먹어야겠는 거야. 너무 땡겨가지고 그냥 저녁 대신으로 먹기로 했다. 점심에 피자를 먹었으면 저녁은 클린하게 먹어야 다음날 살이 안 찔 텐데 과자 먹어서 내일 살찔 듯. 그래도 땡긴 거 먹어서 후회는 없지롱. 아 그리고 이거 작은 봉다리여서 부담 없어서 좋더라고.